47장 전반부 말씀, 하늘 귀함. 주제는 귀한 것이 전락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자기를 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벨론은 그것 가지고 현상적인 뭐 화려함 뭐 이런 거 지극히 천박하고 추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렸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운명의 결과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참 안타깝구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이것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얼마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함을 몰라요. 짝퉁에 속아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조건과 상황뿐이고 존재의 귀함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내용은 모르고 포장지만 보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사도행전은 하늘 귀함이 덜불같이 번지기 시작하는 것을, 로마가 팍스 로마나의 가장 번영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 아니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하늘 귀함이 어떻게 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마감할 때 그 마감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마감시켜요. 그러니까 왕성해지니까 핍박이 임해요. 핍박이 임하니까 흩어지죠. 흩어지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교회가, 사실은 그 진짜 교회가 출발되는 보고의 마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서 쓰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이 다 끝나고 그 마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이렇게 역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땅에 임함으로 땅의 삶에서 그 말씀의 본질이 번지고 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 되면 귀함을 누려요. 부모에게 자식은 한없이 귀해요. 잘났든 못났든. 그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어요. 왜? 부모와 자식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초기 개신교는 이 하늘 귀함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왜냐 그러면 말씀의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이 한국에는 정말 이상하게 역사하셨어요. 처음부터 말씀이 들어왔어요. 선교사가 들어온 거 아니고 기독교라는 조직이나 체계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기독교 운영이 들어온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816년에 영국 사신을 데리고 천진에 왔던 영국 군함 두 대가 돌아가는 길에 이 금강 입구에 들렀어요. 그리고 성경을 줬어요. 그 성경을 임금에게까지 올렸죠. 1832년에는 귀칠라프는 인도 선교사인데 이 동인도 회사가 중국과 일본과 조선에 통상을 열어달라고 해서 그 통상을 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때도 성경을 전달하고 갔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죠. 그 대동강변에서 이제 순교했다 그러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스카틀랜드 선교회의 중국 책임자가 윌리엄 알렉산더였어요. 그 윌리엄 알렉산더가 이 토마스가 오니까 너는 조선 선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해안의 그 창린도라는 섬에 두 달 동안 들어왔어요. 이때도 뭐 감자 씨앗도 주고 그랬지만은
성경을 줬어요. 그럼 굉장히 놀랐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때는 한자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태풍이 오고 그래서 서울로 못 들어오고 돌아갔다가 다시 제너럴 셔먼 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인데 중무장 상선이에요. 그걸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왔어요. 대동강에 올라와서 통상하자 그러니까 조선이 반대하니까 중무장이 상선이니까 대포를 쏘고 그랬어요. 겁을 좀 주려고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홍수 났던 물이 싹 빠지면서 이 큰 배가 양각도에 걸려버렸어요. 양각도에 걸리니까 그 불 지핀 뗏목을 막 흘려보내가지고 그 배가 불이 타가지고 선원들이 다 도망쳐 나왔죠. 다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그때 같이 왔다가 나와서 성경 세 권 전하고 죽으셨어요. 어쨌든 그 성경의 사연이 또 많습니다. 오늘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스카틀랜드의 선교회가 처음으로 산동반도, 산동반도는 우리 서해 이쪽에 툭 튀어나온데 대칭으로 이렇게 중국에 튀어나온 부분이 산동반도예요. 거기에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존 로스가 들어왔는데 이 맥킨타이어가 존 로스를 이 압록강변의 도시들에게 선교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때는 벌써 이미 조선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록강변에 일단 조선인이 많았고 이 조선인들을 통해서 조선과 잘 통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것도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제 본격적인 역사는 이응찬이라는 사람 만주에 이제 장사로 간 사람인데 쫄딱 망했고 서상유는 이 한문에 능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홍삼 장사인데 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존 로스가 성경 번역하는 일을 주고 이제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존 로스는 한국말을 배우고 그러는 사이에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인삼장수의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 선교사에게 존 로스 선교사에게 양초와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초는 자기가 쓰고 성경책은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3명하고 4명이서 3년 동안 이 성경을 읽고 나누고 읽고 나누고 그걸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만주로 존 로스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로스가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교회당 세우고 성경 공부 만들고 뭐 기도회 만들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잘 나오지 않는데 아무도 없는데 성경책만 들어가는데 믿었다 그러니까 못 믿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이 4명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너무너무 신실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세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역사에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세례받고 돌아와서 의주에 성경 모임들이 생기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 책에는 많은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 교회 아니에요. 성직자도 없죠. 장로 집사 조직도 없죠. 무슨 뭐 프로그램도 없죠. 진짜 교회죠. 근데 기독교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교회가 생겼다고 말을 해요. 이게 앞으로 좀 한국 교회사 연구 다시 할 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경책도 하나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이걸 보고 로스가 이제 인쇄비를 모금을 해가지고 1882년 3월에는 누가복음 3천부, 5월에는 요한복음 3천부를 한글 성경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쇄를 하기 위해서 중국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던 김청송이라는 한국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 로스의 그 선교 보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활자판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찍고 있다. 그 성경을 인쇄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82년 3월에 세례를 요청해서 세례받고 가족을 전부
또 전도하고, 우리말로 하면 전도하고, 친척들까지 전도하고, 예, 84년에는 보침 속에 성경을 숨겨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요. 그러고는 성경을 나누어 준 다음에 믿는 사람이 많으니 들어와서 세례를 해달라고 로스에게 요청하라는데 로스가 믿을 수가 없죠. 성경책만 나누어 줬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자기 만주 일대의 이 조선인들은 그냥 말씀 갖고 모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지주들이 굉장히 수상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기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이러니까 마적대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진압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당시 만주의 지주들이라는 것은 마적대 출입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종들이 군사화된 종들이에요. 그것으로도 조선 소작인이나 조선인 종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마적대를 불러들였다는 것은 그 조선인 모이는 사람들의 기상이 얼마나 높고 당당했는가 하는 걸 짐작케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인들이 다 쫓겨서 압록강을 건너서 넘어갔죠. 그 강 너머에 144개 모임, 이것도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교 교회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독교의 접촉은 싹 지하고 말씀만 들어오게 하신 후에 이게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성직자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제도도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우린 다 갖고 있어. 근데 대부분 안 믿어. 참. 그리고 서상윤 씨. 서상윤 씨는 그 학식이 능한 홍삼장수. 예, 이분이 이제 82년 5월에 그 번역을 통해서 말씀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번역 성경을 가지고 서울을 목표로 들어와요. 이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조선의 지식인들을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압록강변에 있는 동생 서상운대, 나중에 이분이 예수 믿고 이름을 바꿔서 서경조가 돼요. 들어보신 적 있죠? 서경조 목사. 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이때는 뭐 신학교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죠. 그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들어오다가 황해도 솔레마을, 솔레마을에서 머물면서 말씀 나누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 처음으로 그 한국 그 교회사에서는 이게 최초의 교회다 그렇게 해요. 이 지금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 황해도 솔레마을에서는 처음으로 몇 가정씩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는 가정들은 다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 서경조를 네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남기고 혼자 서울로 들어와요. 83년 1월에 서울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성경만 전달하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도 아니죠. 성경 전문가도 아니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만주에다 요청을 해요. 들어와서 세례를 좀 해달라. 이때 성경 침투는 세 가지 길로 되게 이루어졌어요. 김청송 씨, 그 인쇄직고, 목숨 걸고 보침 속에 숨겨서 성경을 날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해를 통해서는 한문 성경이 들어오고, 멜렌도프라고 독일 공산대 고종이 한국 외교부 차관으로 쓰는 사람인데, 이 부인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부인한테 보내는 소포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뭐가 됐든지. 그래서 그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때 이 조선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총 숫자는 2-3천이 안 되었습니다. 2-3천이 안 되었지만 그 기운은 5천년 내려온 역사의 기운을 뒤집어 엎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이미 생겨나고 있었어요. 여기 성직자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수정 씨는 임오군란 때 민비를 구출해낸 공로로 고종이 일본 유학을 시켜줘요. 그래서 유학 가서 스다센이라고 하는 농학 교수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액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이 걸려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거 어디에서도 못, 맹자에도 없고 논어에도 없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구해와서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성경을 믿어서 그 일본 선교사 낙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유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 기독교에 편지를 썼어요. 우리 한국에도 예, 우리 믿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달라. 그게 여기 미국 기독교 잡지에 실렸어요. 그걸 읽고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그 기사를 읽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아펜젤러는 만주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기사를 읽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1890년에는 스크랜턴 보고라고 하는 그 선교의 중요한 보고서와 그 다음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 이건 감리교 신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신문, 이건 장로교 신문이에요. 거기에는 같은 기사가 계속 올라와요. 성경을 빨리 번역해달라는 울부짖는 요구들. 성경을 읽고 싶어서 울부짖었대. 이때 이제 이미 새 번역도 있고 이 만주 일본에서 번역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무디 부흥 운동은 위대한 역사였어요. 근데 무디 부흥 운동의 출신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운동의 다이내믹보다는 이미 기독교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가 아빙돈이라고 하는 그 주석서를 번역을 하고 있을 텐데 김재준, 송창근, 한경지 다 기독교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뭐 앞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도왔죠. 이 자유주의 신학을 도왔다고 이 사람들 제명시켰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짓 안 해요. 기독교는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새 번역이 있어요. 지금 우리 쓰는 새 번역이 그때 있었어요. 훌륭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말씀에 충실한 번역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너무 조잡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6년 구약, 37년 신약, 38년의 합본을 다시 개정한 게 개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부 다 개역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도 너무 조잡해요. 우리가 아시죠? 그래서 개역 개정 그랬어요. 초기 이 개신교 교회는 권서의 교회였어요. 권서. 권서는 성경을 나누어주는 사람인데요. 이분들은 성경의 주요 부분은 거의 다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뭐 두 주, 석 주, 한 달 이렇게 보급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경 쭉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성경을 다시 거두어드려요.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읽고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권서들이 그 말씀에 응답을 해주는데 설명하고 이해하고 풀어주는 게 아니고 물음이 오면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팔아요. 빗자루 하나라도 받았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귀하게 얘기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때 그 조사를 보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여기 성직제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 80% 이상이 권서를 통해서 믿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직자가 없었어요. 영수와 조사가 있었어요. 영수와 조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산업 가정이 모였든 대여섯 가정이 모였든 살림이 사라지잖아요. 같이 뭐 먹고 쓰고 하는 게. 그 살림을 섬기는 사람을 영수라 그러고 그걸 돕는 사람을 조사라고 한 거예요. 그 여기 이 권서를 통해서 예수 믿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권능 목사예요. 이름이 봉석인데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얼마나 간단하고 강력한 말씀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농담이요. 왜냐 그럼 지금은 예수도 가짜 지옥도 가짜. 지옥 믿으세요? 성경에서 지옥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이나 다른 부분은 아, 저 부분은 지옥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지
지옥이란 단어 자체를 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인생 다 괜찮은데 한 가지는 피해야 돼. 그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 그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거짓. 다른 거로는 갈 수 없어요. 거짓으로 가는 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한글 공부를 시작하고 한글 공부가 되니까 이제 신문책을 읽고 그리고 물음이 쌓이면 사경회를 하고 밤에는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어두우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불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밤기도라는 게 몇 시간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한기에는 이제 그 사경회를 하는데 이 평양의 상행에 참여하기 위해서 삭주창성, 이건 북쪽이에요. 목포, 선교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목표 무안은 남쪽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해요. 300리, 400리의 눈 쌓인 고개를 넘어서 남자들은 살림살이와 식량을 짊어지고 여자들은 아이를 업고 안고 그런데 그들 모두는 손때 묻은 닳고 다른 성경을 보물같이 가슴에 품고 오더라. 그렇게 돼. 저는 도서관에서 이 보고서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딸고 다른 성경을 가슴에 안고 오는 거지. 현상적으로 뭘 대단하고 화려하게 만들어놨는데 난리 장구를 치고 댕기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진실은 없는 그 믿음이 너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백만인 구령운동 이런 것들이 피어난 것이에요. 이때가 한국 민족이 거듭나는, 한국 역사가 거듭나는 시간이었어요. 언더우드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평양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악한 민족은 처음이다. 거지가 얼어 죽었는데 애들이 새끼줄로 그 발목을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놀아요.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있는 민족이라도 사람의 시신을 그렇게 하는 데는 세상에 없어요. 남자들은 날만 밝으면 대낮에도 술이 취해가지고 서로 상투를 잡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도시. 아낙네들은 악을 악을 지르면서 가족까지 저주를 하는데 그걸 꼭 집 바깥에 나와서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차별이 제일 심한 민족. 양반 상민,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에 이렇게 차별이 심한 민족과 나라는 없다. 그렇게. 그게 조선이었어요. 조선 말기 망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교회가 생겼어요. 제가 전해준 적이 있지만 이 한 교회는 그 마부, 주인의 그 말과 마찰을 끄는 마부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그 주인은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마부 장로님을 그렇게 극진히 섬겼다. 이건 조선 사회를 알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백정은 그 조선 시대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정은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백정, 뭐 양반, 뭐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가 교회에서는 전부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때 반부패, 반봉건, 항일, 독립정신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수의 지식인들에게만 있던 것이 일반화된 것이 이때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일어나면서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했는데 그때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더라고 일어선 사람이 이준열사와 함께하던 기독청년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저는 3.1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국민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비폭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양심과 진실을 선언한 이때 33인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기독교인이 1.5%가 안 될 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체포된 사람의 22%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체포됐다는 말은 주동자들이에요. 예? 그러면 뭔가 픽처가 보이시죠?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들어오면서 민족 기상과 정기를 새롭게 했어요. 그 뿌리에서요, 5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매 10년마다 두 배씩 성장했어요. 50년대 50만, 60년대 100만, 70년대 200만, 80년대 400만, 90년대 800만. 이 기독교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 받는다는 기복신앙이나 전하고 목회자들은 자기 성공에 눈이 멀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어디에 생명이 피어나는 기상이 있어요? 그냥 거듭남도 가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도 아닌 것도 그냥 조직만 돼 있으면 교회, 하나님 나라는 사라진 지가 있는 본질을 상실한 종교예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마지막 센텐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나라의 장미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더듬는 이름뿐. 한국 초기 개신교회는 하늘 귀함을 품고 있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경외심으로 받았어요.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뭐 왜 이런가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사도 공동체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시간만 충분하면. 왜냐 그러면 이 갈라디아 3장 28절의 교회는 제가 아는 한은 사도 공동체와 초기 한국 그 개신교밖에 없어요. 이 사도 공동체도 뭐예요?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대칭?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그게 뭐 한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썩음을 당하지 않게. 바울이 비시디아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썩음을 당하지 않게, 썩음을 당하지 않게. 우린 다 썩는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상의 것들을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좋은 것이고 사실은 나눌 때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썩는 것입니다. 귀한 도구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썩는 땅의 삶을 살지만은 썩지 않는 하늘의 귀함을 피우는 것이죠. 내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것이지 썩을 현상에 난 네보다 잘났다, 난 네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생명의 귀함을 버려 긍휼이 없는 바벨론. 생명의 귀함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반드시 긍휼합니다.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본능적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대할 때 긍휼로 귀한 생명을 가졌는데 이 세상에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긍휼히 대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먼저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네 번 나옵니다. 두 개는 오프 스테이지. 주인 메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게 21장과 39장이에요. 21장은 무로닥 발라단 시대의 바벨론이에요. 그게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의 침략 물결이 가나안으로 홍수같이 밀려 내려오는 걸 우리가 보았죠. 그게 바벨론이 나와요. 두 번째는 39장에서 701년에 바벨론의 18만 5천 명이 죽고 히스기야가 승리함으로 가나안의 맹주가 돼요. 그걸 정탐하러 문병을 핑계로 와요. 이거는 오프 스테이지예요. 센터 스테이지에 두 번 나오는데 13, 14장과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47장이에요. 13장은 역사적 멸망을 얘기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그 바벨론이 이제는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한다. 이게 13장. 14장은 왜 멸망하느냐? 이게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되는지 자기가 신격화 돼가지고 긍휼 없이 자기 힘만 자랑하더니 하늘에서 떨어지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47장에서는 그러므로 제국 바벨론은 멸망한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조롱, 다음 주는 그 멸망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네 번의 바벨론 기사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는 에피데미. 예, 이 영어는 에피데미가 이게 뜻이 분명한데 한국말은 요약, 전형 뭐 그렇게 해요. 이 네 군데 나오는 바벨론의 특징은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적이고 힘과 부를 숭배하고 내가 뿐이에요.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밖에 없는. 상징은 우상숭배예요. 단말마적이에요. 단말마적이란 말은 그 형편에 이익 챙기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이게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 그 계산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인식이 안 되고 아 이번에는 이익 챙겼다. 또 어떻게 이익을 챙길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내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계속 손해냐 이익이냐 계산밖에 없으니 종교인들은 대개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지상의 일곱 교회의 그 총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딱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실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단락이 세 개예요. 공주가 천한 여종이 되었다. 그 대칭은 그래서 그 공주가 천한 여정이 됐잖아요. 천한 삶의 특징이 긍휼이 없는 거예요. 천한 사람은 긍휼이 없어요. 귀할수록 긍휼이 나타나요. 그래서 긍휼이 없는 너의 그 종말, 이게 지금 고레스와 대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남은 자의 고백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1, 2, 3절을 보시면 처녀 딸 바벨론 그렇게 나와요. 처녀 딸 그 말은 귀한 여자라는 것이에요. 생물학적 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귀한 여인이 여종이 되어서 이제는 보호자에서 내려와 티끌과 땅에 앉아있고 다시는 귀함을 받지 못한다. 맷돌 갈고 너울 벗고 치마 걷고 강 건너는 처지가 되었구나.
내 속살과 수치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보복에 아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원,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낄 생명이 돼야 되는데, 아낄 생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눈꽃만큼만 있어도 아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낄 생명이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이익 챙기는 땅에서 한 뿐이지 하늘 국률이 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귀한 버리고 스스로 거짓된 너의 비참한 결말, 이게 1, 2, 3절이에요. 4절과 5절은 남은 자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고백의 앞면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우리의 생명의 귀함은 하나님으로만 피어나는 것이다. 그 동전의 반대쪽은 뭐예요? 이 바벨론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 속에 들어가라. 다시는 너는 왕국들의 여주인이 되지 못한다. 생명에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귀함이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의 고백은 뭐지? 오직 하늘로만, 하나님으로만 생명은 귀하여져요. 6절 7절의 마감은 나의 노로 내 백성 내 기업을 욕되게 너희 손에 잠시 넘겨주었더니 너는 그들에게 긍휼 없이 노인에게까지도 심히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나는 영원한 여주인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종말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남보다 성공했고 뭐 하다 보면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 좀 난 깔볼 수 있지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마음에는 한번 두어봐야 되지 않아요? 정말 이 일로 남을 깔볼 일인가?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잘난 사람인가? 둘째로, 이 삶을 살고 나서 이 육체는 벗는 것인데 이 껍질을 벗었을 때 남는 나의 생명은 과연 어떤 생명이 남는가? 이것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신격화, 실제도 없고 종말은 부인하는, 어쩌면 아예 생각지도 않은 테라노스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홈즈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984년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벌써 이제 중국 시대가 들어오는 걸 보고 중국어를 뭐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어요. 2001년에 스탠퍼드를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 학과장 연구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학과장 연구는 PhD 스튜던트들이 들어가고 돕는 어시스턴트로 maybe 석사 과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학부 1학년이 가서 그 연구에 나 참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똑똑해요. 예. 2학년 때 SARS가 유행할 때 그 싱가포르 연구소에 자원해가지고 그 연구소의 인턴으로 거기 근무를 해요. 그때 이제 이 모든 것의 아이디어를 거기서 받게 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19살 때 대학을 중단했어요. 대학 중단하고 이 테라노스를 창업했어요. 창업해가지고 700밀리언 달러가 투자금이 들어갔어요. 이 스타트업, 그 당시 스타트업의 모든 투자금을 싹쓸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소량의 혈액으로 병의 증세가 생기기 전에 진단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는 지금 의료체계는 진단받기까지 너무 복잡하고 비싸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2012년에 에디슨 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50불이면 250여 종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번 영상을 보세요. The right to protect the health and well-being of every person, of those we love, is a basic human right. A right defined in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Yet in the United States today, healthcare is the leading cause of bankruptcy, and the lack of it, the leading cause of the suffering associated with finding out too late
in the disease progression process that someone you love is really, really sick. I grew up spending summers and the holidays with my uncle. I remember his love of crossword puzzles and trying to teach us to play football. I remember how much he loved the beach. I remember how much I loved him. He was diagnosed one day with skin cancer, which all of a sudden was brain cancer, and in his bones. He didn't live to see his son grow up, and I never got to say goodbye. 제가 볼 때 저는 이분 참 주의 깊게 관찰도 하고 기사들 좀 많이 읽어봤는데 완전히 거짓말 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일찍 약간의 거짓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통할 수 있다 하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책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기 스스로 그런 걸 깨달을 수는 없고 예, 상황과 환경을 보니 약간의 거짓이면 이게 좀 뭔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기적적 돌파구가 생겼다. 들어보십시오. We've made it possible to run comprehensive laboratory tests from a tiny sample or a few drops of blood that could be taken from a finger. And we've made it possible to eliminate the tubes and tubes of blood that traditionally have to be drawn from an arm and replaced it with the nanotainer. We've made it possible for information to be accessible at the time and place that matters, closest to where people live and closest to where they see their physicians. And we've made it possible for actionable information to be accessible by creating a decentralized infrastructure with the oversight and analytics of a centralized pathology framework. 예,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실제는 없어요. 실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시할 때 이런 것들은 되게 이야기가 제일 잘 먹힙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어오죠. 또 들어보세요. I remember listening to a woman who came to one of our wellness centers to get tested. She talked about a conversation with her physician in which she'd raised her concerns about risk of hereditary diseases that had afflicted her family. And she asked to get a series of tests done. The physician said to her, well, insurance isn't going to cover this. Do you still want to do it? And she said, well, yeah, how much does it cost? Physician didn't know. What she could figure out was that it would likely cost her a few thousand dollars to get these tests done. Tests for which she was not symptomatic for those conditions yet. And she couldn't afford it. People will go broke if they have to spend thousands of dollars out of pocket in order to get the tests done they need to begin to understand their risk of a condition before they develop it. I'll remember all my life the face of a pregnant woman who showed up at one of our locations, and she'd been turned away from the other places she'd gone because she couldn't afford the ability to do a test. And she was so scared that she was going to be turned away here too. When she saw the cost of her tests would be little more than the cost of a meal, the gratitude on her face struck my heart. No person
should have to go through that fear. 이제 개인의 삶도 의료 체계도 인류 사회가 이제 변화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This future is beginning now. But engagement begins with the individual. And if I had one wish standing here with all of you, it would be that today, just for a minute, you think about the fact that we have this right, a human right, to engage with information about ourselves, about our bodies, and for those that we love, to engage with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And when we do that, we will change our lives. And the lives of those we love will change. And we'll begin to change our healthcare system and our world. 에, 거짓은 항상 거대 담론을 끌고 들어와요. 인류 역사의 모든 혁명을 보세요. 유토피아가 임할 것이라고 해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기독교에서 왔어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땅에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이 말씀을 만나는 너, 나, 그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새로움은 지극히 소박한 것이에요. 땅의 체제와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이 새로워짐으로 내와 너의 관계가 서로의 존재의 귀함을 서로 누려줄 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짓이니까 항상 거대 담론을 기독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거대 담론은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소박합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함으로 우리가 서로 통할 때 그곳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만나는 것이지 새로운 혁명과 체제가 아닙니다. 이 테라노스는 2015년에 회사 주가총액이 90억 불, 한국 돈으로 10조 원이에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존 캐리루라고 하는 퓨리처상 두 번 받은 기자예요. 탐사 기자예요. 리서치하는 기자예요. 그래서 실제 진단을 했더니 실제로 이 병 진단할 수 있는 건 16종이에요. 16종인데 그나마도 실험 결과가 조작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기술이 없어서 그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의 혈액 분석기를 대량 구매해가지고 그게 상표만 바꿔 낀 다음에 그것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몇 방울 가지고 이 검사가 안 되니까 그게 식염수를 타가지고 이 양을 늘리는 바람에 검사 결과가 더 불분명해지게 이런 것이 이제 발각되고 회사 내에서 실험하는 사람끼리 정보 공유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빵꾸가 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홈스와 엘리자베스 홈스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 제기하면 이 검사 결과 이렇게 조작해도 되느냐 이러면은 파이어 시키는 거예요. 파이어 시킬 때는 퇴직 서약을 맺어요. 네가 한 발언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네가 책임을 진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여자가 뭐 완전 사기꾼이었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연구를 정말 하면은 이런 가능성을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보고서 결과로 2016년에 90억 불 회사 주가 총액이 지로 0불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연구소는 폐쇄되고 미 정권거래소는 2017년에 이 정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 어느 회사에도 이 여자는 관리직에 절대로 근무할 수 없다. 아, 향후 10년 동안. 그리고 징역 11년 3개월 그리고 변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약간의 거짓의 능력을 너무 일찍 배워버려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때 주의하지 못함으로 마녀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여자 빼고 온 세상은 정직하게 하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자기 거짓을 스스로 믿었어요. 실제적인 팩트는 하나도 없어요. 가능성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의 특징이에요.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종교 의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근데 삶에서는 찬양이 없고 종교 의식에서만 찬양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얼마나 착각하기 쉬운가. 두 번째, 좋은 목적과 좋은 일은 거짓말 하기도 쉽고 또 쉽게 믿어줘요.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종교 아니에요? 종교는 좋은 말 천국이에요. 좋은 말 잔치예요. 교회만 오면 다 좋은 말 해줘요, 스스로. 에? 서로 간에 뭐 얼마나 뭐 미소를 짓고, 응? 이분이 그냥 혼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종교에서 발생한 부작용이에요. 무엇보다 make real. 실제가 없는데 make real 하기 위해서 첫째 이분 음성 보셨죠? 너무 서프레시드 해요. 근데 그 굵고 낮은 음성이야 사람들이 신뢰를 한다고 해서 그 음성을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는 갑자기 자기 본 음성이 나오는 바람에 본 음성이 따로 있다는 게 빵꾸가 난 거예요. 예. 그리고 머리 그 염색한 거예요, 금발로. 왜냐 그러면 미국 사회는 금발의 여자는 순진하다, 거짓말 못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멍청해서. 예. 그래서 금발로 이 다 염색을 한 거예요. 자, 우리도 다 염색을. 예. 그리고 이야기. 자기 삼촌 이야기. 그 연구소 찾아온 사람, 임산부 이야기. 지금 기독교의 설교 들어보세요.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그 이야기들 99%는 거짓말.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다 그 은혜받게 하려고 조작한 이야기들. 누가 어떻게 했더니 뭐 은혜를 받았다더라, 병이 나았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셨으면 그게 선전하고 광고할 일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나누어지게 할 텐데 이걸 쇼로 만들어가지고 TV로 내보내고, 그거의 천박스러움을 지금 기독교는 못 느낀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성도님들, 삶 기본도 안 하시면서 구원받았다 그러세요? 다음 주 말씀이면 도대체 그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주중에 몇 번 읽어보는 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우리가 이 땅에 유토피아 만들 수 없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루에 세 번, 1분씩 해도 3분이. 그걸 못해요? 예배라고 말하면서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형편대로 마음대로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5분 전에 나가서 제가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무슨 구원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좀 놔두세요. 제발 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낮에 행사했으면 없애거나 줄이세요. 오늘은 한 시간이라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란 실제를 내 생명 안에 품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실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조건과 상황의 현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릇에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내 존재의 귀함을 살고 그래서 너의 귀함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운 스스로 점검하세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나오세요. 오랫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못 산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2023년 새 시간에 살고 싶은 것 당당하게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내년에 살면은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장성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와 내 자녀와 가족 속에서 하늘 귀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